잠깐 잠깐! 로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하이 완투 스리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랜드 피스 업데이트가 새롭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랜드 피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벌써 9 번째나 됐습니다. 이번에 또 어마 무시하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또 그랜드피스가 떡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랜드피스 업데이트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랜드피스 된거 업데이트된 거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짝 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코드가 나왔어요. 코드 한번 먼저 먹어야겠죠. 자, 코드는 여러분들 M 버튼 눌러보면 여기 설정 칸에 코드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5 리롤 스테 슬레이 이렇게 쓰시면 아우 아 맞아요. 코드가 사용되네요 이거 왜 효과가 안될까요 코드가 잘 됩니다 자 보시면 새롭게 리롤이 나오신 거 보이죠 이걸로 해서 종족 리롤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제일 좋은 건 사이버고고요 밍크족이랑 뱀파이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돌려보시고 게임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와라 좋은 거 나와야 돼 아. <laughs> 또, 휴먼이 나왔네요. 아네.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아홉 번째,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현상금이, 만 오천으로 늘었습니다. 오 이씨. 현상금이 만 오천이면, 보스 잡으면 아주 맛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새롭게, 신화 열매가 나왔네요. 바로, 부처부처 부처 열매가 뜬것 같습니다. 부처부처 부처 열매가, 어딜 가든 다 사기네. 제 생각엔, 킹레거시만 빼고는, 모든 원피스 게임들은 대부분 다 부처 열매가 사귄 것 같아요. 그리고 독독 열매 애니메이션이 추가됐다고 해서 좀더 고퀄리티 멋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일랜드가 생겼어요. 바로 임펠타운이라는 아주 새로운 섬이 생겼는데 두 번째 세계에 있고요. 구세계가 아니고 신세계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레이드가 새롭게 출시한 것 같아요. 설명이 조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레이드를 클리어 하면은 무기, 의상, 레이스, 어, 레이스 종족 롤까지 주네요. 그리고 과일 상자까지 드롭을 준다고 합니다. 총 8명이 들어가 있는, 레, 들어갈 수 있는 레이드 같아요. 또 엄청나게 무신무신하게 어렵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할로윈이 다 끝났는데 할로윈 이벤트가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웃긴 것 같아. 할로윈 섬이 새롭게 9세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우리 서쪽 마을, 쉐즈타운의 왼쪽이니까 가운데 섬에서 살짝 왼쪽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할로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할로윈 이벤트에서 미니 보스랑 보스가 있네요. 할로윈 무기랑 할로윈 옷이랑 할로윈 스킨 3개까지 주고 있네요. 할로윈 무기가 얼마나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3개의 위치에 있고 이 바알이라는 미니 보스가 나왔는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추방된 ...다고 하네요. 복수심에 고무된 그는 새로운 강력한 배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펠타운 레이드는 총6 종류의 몬스터들이 등장하네요. 임펠타운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는 캐스위, 블랙피치 포크, 베라의채찍 라유이라고 써있는데 좀 이따 새로운 무기들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승무원 보상은 하여튼 리더보드 50명, 상위 50명은 따로 에이스라는 칭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배틀 패스라고 새롭게 나왔고요. 할로윈 다 끝났는데 할로윈 배틀 패스가 나오니까 좀 신기하네요. 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로윈 무기, 할로윈 할버드, 할로윈 대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카타나의 애,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더 멋있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와 불피에만 있는 흡혈 주먹이 여기도 뜬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먹 스타일이라고 뱀파이어가 떴어요. 두 번째 바다 스릴러 나무껍질에 위치한 트레이너한테서 받을 수 있다는데 신세계 여러분들, 신세계에 있는 그, 스릴러 파크 아시잖아요? 보스 분들은 한 번쯤, 한 번쯤은 다 갔겠죠? 거기가 파밍하기, 레벨업 하기 좋은 지역이라, 어, 한 번쯤은 다갔는데 거기 있는 트레이너한테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냥 스릴러 파크, 레가시 포즈, 포즈 찍고 그냥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전투 스타일, 새로운 주먹이 새로 나는데 한정판, 할로윈, 전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새로운 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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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판 종족 전투 스타일. 그러니까 종족을 얻게 되면은 주먹을 두알리라니는 주먹을 얻게 된다고 하네요 요거는 할로윈 맵에 가보면 여러분들 할로윈 섬에 가보면 거기 있는 트레이너한테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NPC가 한명서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서 한정판 할로윈 주먹을 얻으시면 될것 같네요 요거는 한정판이어가지고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39개 새로운 아이템 9개 커스텀 그립 뭐 버퍼드 기구 낙하율 뭐 등등등 여러가지가 패치가 됐네요 그리고 드디어 크루가 만들어졌습니다 와나 이거 크루 엄청 들었는데 크루를 만들려면 10만원 이상의 현상금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로벅스만 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예전에는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10만원 이상의 현상금이 없을 텐데. 크루와 시스템은 멤버와 랭크를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10개 랭크를 해가지고 구선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멤버는 10명이지만 500명까지 늘릴 수 있대. 와, 500명이면 거의 배드워즈 뺨칩니다. 배틀 패스가 나오고 이번에 크루 시스템도 나왔으니까 브랜드 피스가 떡상할 수도 있겠네요. 해적 선원과 해양 해군과 해적 둘다 클랜을 지원하는데 해군 클랜은 해군만 들어갈 수 있대요. 해적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조금 느낌이 그런데요. 누가 해군하죠? <laughs> 아, 해적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새로운 게임 모드가 나왔습니다. 그랜드피스가 정말 재밌는 게임 모드가 많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정복 게임 모드라고 새롭게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점령 모드라고 새롭게 모드가 나온 것 같아요. 새롭게 정복 모드라고 새롭게 나와가지고, 섬을 점령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만 봐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기절한 상태에서 HP를 재생하진 않지만 스테마는 재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HP가 재생 안 되면 살아나지 않지 않나? <laughs>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일단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겠죠? 첫 번째 바다와 두 번째 바다를 이동할 때 스폰 설정한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 A 섬으로 첫 번째 바다로 이동하게 되면은 두 번째 섬에서 다시 첫 번째 섬으로 갈때첫 번째 섬으로 지정한 대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색깔도 뭐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도 되고. 특성 커스텀은 원래 있었는데 선물하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전투 스타일 통계가 하나의 일반화된 통계로 변환되어서 전투 스타일 얻을 때마다 이제 계속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포라고 해서 스페이스바 꼭 누르면 점프 점프하는 게 있는데 5초 안에 5번 사용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냉각이 되고 그 사이에 바닥을 터치해도 다시 백업할 때 시각적인 표시가 추가됐대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영상을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이라 해야 되나? 오른쪽과 왼쪽에, 점박이 세 개가 보입니다. 이제 몇번 스페이스바 할수 있는지 보이네요. 솔직히 나는 킹 레거시보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킹 레거시는 위에 써있거든요. 근데 2층, 그랜드피스는 저렇게 왼쪽에 보이니까 좀더 편해진 것 같네요. 에바 시, 시즈... <laughs> 에바 시즈가 뭐냐.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갖고 추가됐는데, 갖기 위해서는 뭔가 할 필요는 없네요. 모두가 갖고 있어가지고, 딱히 뭔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c p 를 활성화하려면 Q를 누르면 움직임이 약간 증가하고 프레임이 잠시 작동하여 콤보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어쨌든 뭐 추가됐답니다. 그리고 파티원이 이제 녹색 표시로 강조된답니다. 파티원 표시 원래도 했는데 좀더 진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개인 서버는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명령어들 쓸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도 쓸수 있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블록스 그랜드 피스 부서이 로블록스 VIP 서버로 전환된대요. 그럼 우리 무제한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매, 매, 매달 내야 되는 거야? 패치가 약간 좀 무섭네요. 근거리 있는 전투 스타일을 갖는 건 모든 주먹에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본적인 M1을 갖는. 과일 대신 선택된 과일 도구로 용찍기의 M1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laughs> 그리고 매치메이킹 대결 헤어를 위해 백엔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네요. 이제 매치메이킹이 좀더 편하게 됐다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초급섬이 초보섬들이 좀더 쉽게 조정됐다고 하고 2024년에는 모바일 지원 위해첫 바다를 개조할 계획이래요. 이제 그랜드피스도 이제 모바일 할수 있는 건가? 사람들 모바일 안 돼가지고 <laughs>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쿨다운 카운터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이거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다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쿨다운은 이거, 노란색, 흰색으로 표시가 원래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어가지고 견문색 하키는 이제 파티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록색으로 되고 다른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강조한다고 하네요. 설마 적이랑 NPC랑 구분을 해줬었겠죠? 무장색 2단계는 무장색 각성은 이제 무기를 좀더 강조한다고 하네요. 이제 전체 채팅이 다시 생겼네요. 이건 근데 예전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아. 채팅 시스템 너무 불편합니다. 그랜드피스 채팅창을 읽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읽기 불편했으면 소통이 잘안 돼. 거래 함성이 확성기, 거래 확성기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로벅스로 쿨다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로 끌 수도 있다고 하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사실 거래 시스템은 패시뮬레이터가 짱짱이긴 한데 패시뮬레이터를 따라갈 데가 없긴 해요. 이제 메인 메뉴로 들어가지 않고 무역 허브에서도 모든 바다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미리 좀 만들어 놓지. 너무 불편했어요. 이제 맞춤 그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좀더 이쁘게 할수 있겠네요. 커스터마이징은 진짜 그랜드피스를 쫓아갈 수 없는 거 같네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이벤트가, 아, 다른 업데이트가 되었기도 하고, 레벨링이 좀더 쉽게 해줬대요. 내가 봤을 때 30%가 아니고, 3000% 레벨링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 레벨업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열매 얻기도 힘든데. 그리고 콜로세움 이벤트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희귀한 전설적인 승리한 상자를 얻지 못한다요. 상위 3명은 레어 과일을 얻고, 2배의 전설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이제 상자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상자가 이제 안 나오네요 상자가 안 나오고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무작위로 과일을 받는데요 그냥 상자가 안 나고 무조건 과일만 나오나 봐요 쿨타임도 45분 끝나면 45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15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콜로세움 그냥 빵분 해도 될것 같아요 콜로세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공장 이벤트도 상자는 사라졌지만 상인 3명은 레어 과일을 받고, 또, 전설 과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상인 3명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네. 그리고 5% 데미지를 넣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무작위로 과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콜로세움은 모든 사람들의 열매를 얻는데, 공장은 5% 데미지를 넣은 사람들만 얻는 거죠. 콜로세움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콜로세움이 더 좋은 것 같아. 과일을 얻는다면 콜로세움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콜로세움은 그냥 무조건 참여하고 잠수해도 되는데, 공장은 5% 데미지를 넣어야 돼요. 만약에 열매가 안 좋으면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설적인 과일 상자랑 희귀 과일 상자가 최대 5개로 용량이 줄었대요. 만약에 15개 갖고 있다면, 15개로 갖고 있지만, 5개 아래로 떨어지면 어떠한 전설 상자도 얻을 수 없대요. 전설 상자 묵혀두지 말래. <laughs> 묵혀두지 말래요. 100개의 열매를 얻을 때마다 하나는 무조건 전설 과일이 된다고 하네요. 100개가 아니고 10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콜로세움 공장, 그리고 크라킹 같은 상자 밖에서 얻은 과일에는 적용이 된대요. 뭐 대부분 다 되는 것 같아. 크라킹 공장 콜라세움을 된대. 그렇다면 올 아이씨가 필요하진 않대요. 올 아이씨가 없어도 이 효과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 열매를 100개 얻을 때마다 전설 열매가 나온대요. 아, 여러분들, 보스들도 아까 우리 새로운 회피 시스템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크라켄이랑 바다짐승, 이제, 해왕은 섬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한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 못하겠는데요? 아, 바뀌겠네. 맨날 끌고 와서 바다 위에서 잡지 않고, 저기 위에서 잡는데. 이제 용암 열매 빼고는 못 잡겠네요? 이거는 꼼수를 막았기보다는 너무 불편한데? 그나마 좀 편한 거였는데. 이제 아이디랑 전화번호 확인 요구사항 이제 없어졌대요. 배틀레이드 이제 아레나 아이디랑 이제 전화번호 없어졌는데. 인증 안 해도 된대요. 이제 한 사람들 좀 많이 생기겠네요 이것만 없애도 훨씬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늦게 없앴을까요? BR 변경사항이 됐다고 흡혈기와 사이보그 메달이 추가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대 레벨이 525에서 575로 올랐습니다. 오, 중력 열매 콜다운이 조금 감소했고요. 이제, 모래모래 모래 열매가, 재사용대기 시간이 증가되고, 스턴이 감소돼서, 모래열매 너프 먹었습니다. 모래열매 비싸긴 했어. 모래열매 이제, 이제, 안 좋을 수도, 모래열매 너프 먹었습니다. 그림자 열매가 살짝 버프를 먹은 것 같아요. 번개열매가, 번개열매가 버프를 먹었네요?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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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열매가 버프를 먹었네요? 스템마형 비용도 3, 50% 낮춰지고, 스매싱 시작 속도도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번개 쿠릉쿠릉 열매 원래도 좋았는데, 버프를 먹으면, <laughs> 아, 근데 데미지는 안 줄었는데, 약간, PVP에서 많이 보이겠는데요? 범위랑 속도랑 스테 하나를 줄였다는 건, 아, PVP에서 좀더 자주 사용하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간마 나이프가 이제 사람들을 쓰러트린대요. 이건 너프랑 버프를 같이 먹었네요. 오페오페 열매는 아직도 좋은 것 같습니다. 독도 열매는 독도 열매는 살짝 너프를 먹은 것 같네요. 마그마 열매는 버프와 너프를 같이 먹었습니다. 궁은 쿨타임이 줄 아, 늘어났고 늪 속도는 빨라졌네요. 버프와 너프를 같이 먹으면 뭐라 해야 되지? 밸런스 맞췄다고 해야 될까요? 고무고무 기어 2가 와 고무고무 고무 열매가 조금 좋아졌네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피해량이 레드호크가 증가했어요. 오늘의 최애 열매는 아무래도 화염 열매인 것 같아요 피해 규모가 35% 증가하고 범위도 35% 증가하고 메라 비행이 더 빨리 벗어날 때 반딧불이 속도 상승은 되돌렸으나 적중시 스턴트가 증가함 일단 써봐야 알것 같은데 화염 열매는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스프링 열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빈 열매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미러킥으로 멍한 상태인데 없어졌대요 데미지는 별 차이 없으니까 똑같가 같다. 그 외에도 뭐 이것저것 추가됐긴 했는데 눈에 띄게 뭐 눈에 띄게 엄청나게 뭐가 달라졌다고는 모르겠네요. 힐 열매가 지원율이 30%상상했네요 사이보그는 너프를 먹었습니다. 사이보그 이제 쓰지 말래. <laughs> 재사용 대기 시간 증가하고 기간 총 명중률 50% 감소하고 풀와이드까지 감소하고 세력 소모가 또 들어가고 또는 30% 세력 소모는 증가했지만 속도는 30% 증가했대요. 야 이거는 완전 너프 시켜가지고 사이보그 이제 안쓸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한정판 할로윈 주먹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또 주먹들이 너프 또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눈에 띌만한 건 없네요. 라이브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에 띄게 뭐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블록스 영상 그랜드피스 알아봤고요. 업데이트 좀 길게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재밌는 그랜드피스 이벤트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할로윈 이벤트 꼭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펠타운 가야 되고요. 무철임에 새롭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얻어봐야겠죠? 요세 가지는 꼭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판 주먹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러블록스 영상이 여기까지. 러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